그러니까 그 세력은 무조건 다 세력으로 푸는 게 아니다. 세력은 기본이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걸 우선으로 해준다 이 말이야. 활목 있으면 활목 우선으로 해주고 재통화 관통제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해주고 상관격 있으면 그 상관격 위주로 사주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각격이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세력을 보는 거야, 세력을. 삼각격 못 쓰는데 세력이 좋아졌어. 그러면 좋아, 나빠. 좋아,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주를 풀으면 되는 것이지 꼭 세력으로만 사주를 푸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삼각격이, 그러니까 세력을 벗어나서 푸는 사주들을 보면 되게 귀한 사주들이야. 귀한 사주들. 그래서 한 60, 70%, 60%에서 70%는 거의 이 세력으로 다 풀려. 세력만 봐도 다 풀려. 귀한 사주들만 세력이 아니다. 되게 세력을 벗어나는 사주들이 되게 귀한 사주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저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주도 보면 임신이니까 임수가 강하게 떠 있죠. 임수가 강하게 떠 있으니까 이거는 적포고지가 돼안 돼? 안 돼. 적포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목화 금수를 제압하니까 근데 무슨 운이 좋아? 세력으로 보면 이건 목화운이 좋다. 목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또 여기 보면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뭐가 있어요? 관상생이 있어. 관상생이 있으니까 일단은 머리가 좋죠? 뭐가 있어?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관상생이 있다. 그다음에 저 보면 뭐 무슨 이거는 대상이니까 이것도 임신 대상이죠? 관이 인모를 썼는데 수생목 나한테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관직이다. 관직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압수단을 또 보면, 제압수단. 제압수단을 보면 뭐가 있어요? 사신압이 있죠? 사신압이 있어. 사신압은 뭐와 뭐의 결합이야? 식상 플러스 관이죠? 자, 식상 플러스 인. 식상 플러스 관인 사람들. 제압수단에서 봤을 때 식상 플러스 관, 식상 플러스 인.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관하는 사람이다. 그거 딱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면 돼. 단지 이 겁재가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됐다. 일단 이 사람은 혼인관계는 안 좋아. 왜 혼인관계가 안 좋겠어요? 관살 혼잡이야. 그렇죠? 관이 천간에 뜨고 지지 이렇게 관살 혼잡 사주야. 그러니까 여자가 관살 혼잡하면 안 좋다. 그러고 육친이 연월주에 있는 육친이 허투하면 뭐야? 항상 날아가게 돼 있죠? 육친이 이렇게 허투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일단 혼인관계를 보면 이 여자의 어떤 혼인관계는 이 혼인관계 궁성을 딱 따지면 나오는 거야. 궁하고 성을 따지면 딱 나오는 거야. 궁이 술이죠? 술이다. 술이 궁이면 뭐두 궁이야? 사두 궁이고 또 사두 궁이야. 그러니까 궁이 몇 개야? 세 개야. 남자 들어오는 방이 몇개 있는 사람이야? 세개 있는 사람이야. 아, 일단은 성을 보면은 여자는 재관이 다 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있어? 신금. 또
아래 심금. 그 다음에 이게 궁이니까, 궁이니까. 궁 위에 뭐가 있어? 겁재가 있잖아. 이 을목도 성이로 봐. 근데 을목은 겁재가 성이 됐으니까 요건 뭐야? 을목은 학생 때 애인이야, 애인. 학생 때 남자친구.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정성이 아닌데 성이 되면 애인이야. 그러니까 연주에 있으니까 뭐야? 연주에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첫 남편이 누구야? 신금이야, 신금. 왜? 왜 신금이냐면, 이 신금은 허투하면 원래 관위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허투. 이 여자는 관이 허투했으니까 총명하고 아주 명예가 있고 그래. 이름 있고 그래. 그런데 신사인데 궁우에 성이 있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거는 혼인이 되는 거야. 궁우에 성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사화가 수토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이 제 궁으로 왔습니다. 근데 허투하면 뭐야, 항상? 날라가. 그런데 요 남자한테는, 여러분들, 이 남자한테는, 첫 남자인데, 첫 남자한테는 이게 복음이잖아. 누가 있어? 겁재가 있어, 겁재.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겁재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애인이 있다는 거야. 결혼해도 애인이 있는 거야, 걔. 그러니까 항상 날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겁재를 차고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한번 결혼했던 남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허투했으니까 또 날아가는 거니까, 그 결혼해서도 어떤 여자가 옆에 있는 거야, 항상. 여자가 항상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남편은 누구야? 이 신금이지, 신금.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관이상생해주죠? 여자가 관이상생해주잖아. 그러면 남자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남자, 첫 남자는 별로지만 두 번째 남자는 나를 관이상생해주니까 나를 남자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두 번째 남자를 만나야 복이, 이 남자 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혼인, 이혼해요? 그러면 얼른 이혼하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왜? 두 번째 남자를 만나야 남편 복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같이 그냥 그 복잡한 여자 사주, 그런 여자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 이혼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당신은 뭐 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혼하라고 해야 돼. 이혼할까요? 이혼 다음에 만나는 남자가 진짜 남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려고 그러면 방해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면 당신은 일찍 결혼하면 이혼하니까 혼인하지 마라. 나중에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요즘은 영악해가지고 결혼 안 하고 나이 많도록 결혼 안 하고 이런 사주인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엔. 그래서 당신이 그 결혼 안 하길 잘했다. 어? 그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년에 천천히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신운 경진년이 왔다.
신운이 오면 뭐야, 이제? 여자가 관운이 온 거죠. 그러면 남자가 들어오는다는 얘기야, 남자가. 경진년이 오니까 이 경은 이 신금 첫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첫 남자가 어떻게 했어? 을경 합했죠. 그러니까 요 놈이 을경합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첫 남자가 을경합을 했으니까 다른 여자하고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결혼했으면 반드시 이때 뭐가 돼? 이혼이 되는 거야. 이혼. 이때 이혼. 왜? 사주에 이혼하는 사주잖아. 그렇죠? 사주에 이혼하는 사주인데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혼수가 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솔충 해가지고 배우자 궁을 때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운에서 배우자 궁이나 배우자 성이 깨지면 그 이혼해요. 이혼. 그래서 또 어떤 경우도 이혼하냐면 배우자 성이 허투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혼이 돼. 예를 들어서 해수가 남편이야. 이 여자의.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의 해수가 남편이야. 그런데 임술운이 왔다. 그러면 뭐야? 처성이 허투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때 이혼수 쓰는 거야. 또 이게 해수가 처궁이야. 처궁인데 또 허투에 들어왔어. 그러면 처궁이나 처성이 운에서 허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혼수가 뜬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사주를 실제 보면서 해수가 남편이더라고. 근데 임술운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이 여자 이혼수 떴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왔느냐. 쪽지 깨십니다. 하고 와서 쪽지 깨십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이론이 맞는 거죠. 실전에서 했는데 딱 들어맞았으니까 뭐야. 쪽지 깨라 소리 나오는 거 쪽지 깹니다.